사온 게 있는데 선물을 재수 씨하고 케이 씨하고 잘 살라는 의미에서 형이 이거 진짜요? 요거를 올려놓으라는 거지. 이거 원앙이잖아요. 원앙. 너무 예쁘다. 원앙이 이렇게 돼 있지. 이렇게 돕는 거지 이렇게.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롱이나 문각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딱 가면은 그지. 저거 저희 아기 때나 보던 할머니네 집에. 맞아요. 저도 뭐 준비한 게 있긴. 환희도 선물을 준비했어요. 뭐야? 요즘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 하나는 선물을 받죠. 요즘 친구들? 이게 좀 트렌디한 선물인데. 오야 요즘에. 뭔데? 뭐냐면 조명인데 신혼이시니까. 끝내봐. 이건 뭐야? 야 이거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거 몰라. 아 너무 이쁘다. 나왔잖아. 와. 야 너무 이쁘다. 야 여기 올려. 여기 야. 올려. 야. 근데 원앙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요. 야. 와 이거 진짜 이쁘다. 근데 이게 불을 끄면 진짜 이쁘다. 맞아. 네. 맞아요. 와. 와 뭐야?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돼. 야. 그렇지. 거기서 딱 때려줘야지. 하고 이제 신혼이시니까 분위기도 잡아야 되잖아요. 요게 형이 서서 그 매혹적인 실루엣을 아, 서봐. 딱 서봐. 보여주면 아, 연출을 잘하네. 연출비가 있어. 보니까.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만 보여주세요. 어떻게 해야 돼? 지금 잡아주는 거야, 지금?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, 아니야? 불빛도 좀 더 매혹적으로. 조명 바뀌는 거 봐. 고의 춤을 네. 아내분이 딱 씻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딱 이제 형이 딱 그림자로 고의 춤을 추고 있어요. 아 이제 딱 여기 끼시는 거죠. 아 이게 재수 씨야? 껴가지고 이제 그림자로. 앉아봐. 상현 씨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여기서부터 그. 네. 그다음에. 이제 그때부터 그냥 분위기를 딱 잡으세요. 내가 알아서 할게. 야 여기다가 선물 왜 얹지? 야 어디야? 안 되겠네 저거. 내가 알아서 할게. 야 불켜. 오 되게 놀랐어요. 그 중선도 생각보다 섹시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밤에는 걱정 없으시겠다. 이거 제가 그냥 알아서 할 일인데. 환희도 내가 볼 때는 생각이 그냥 평범한 애는 아니에요.